네, 안녕하세요. 롬박스의 낫쌤입니다. 제가 이제 급하게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이제 수업을 뭐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롬박 티를 입고 하게 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험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 제가 뭐 자잘자잘한 이제 이런 개정 사항이면 제가 이렇게 수업이나 또는 뭐 개정, 추개정론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아주 중요한 개정사항이라 이렇게 이제 수업까지 하게 되고 내용을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우리 이제 어선안전조업법상의 시행령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선안전조업법상의 특정해역, 조업자재해역, 일반해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3회, 2회, 1회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지금 시행령 제12조 내용인데요. 거의 전면 개정되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제가 수업 요약된 내용만 먼저 정리를 하고 이제 본문 내용을 좀 들어볼게요. 배포한 내용인데요. 제가 요약집에 수록한 내용부터 이제 요약된 내용이니까 이것부터 이제 보고 좀 넘어갈게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개정 전은 이제 특정해역, 조업자재해역, 일반해역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3회, 2회, 1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상특보 같은 경우에는 추가 통지로서 이제 풍랑특보, 태풍특보 발효된 경우에 각각 추가 통지입니다.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특정해역, 조업자재해역, 일반해역 통보 이외에 추가적으로 12시간, 4시간 이렇게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주요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진입통지, 그다음에 이제 조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통지하는 내용, 그리고 이탈통지입니다. 진입통지 같은 경우에는 특정해역과 조업자재해역에만 해당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일반해역에는 진입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입하고 나서 조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특정해역과 조업자재해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내용이 통합되었어요. 그래서 12시간 이내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해역, 조업자재해역에 진입 통지를 하고 나서 12시간마다 통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 해역 같은 경우는 진입 통지는 없지만 12시간 이내, 출항 기준이 이게 출항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12시간마다 통지를 한다. 죄송합니다. 자, 24시간마다 통지를 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통지, 마지막 이탈 통지가 있는데요. 특정 해역, 조업 자재 해역 같은 경우는 이탈 통지가 있습니다. 일반 해역은 이탈 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다시 1번, 2-1번, 다음에 3번이 가장 일반적인 통지예요. 2-1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제가 2-1이라고 표기하는 이유는 조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혹은 풍랑특보, 태풍특보가 발효된 해역으로 진입하는 순간 이 도중 2-1, 일반적인 통지 12시간, 24시간마다 하는 통지를 대체하기 때문에 제가 2-2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개정 전의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통보를 했었죠. 근데 사실 이제 개정의 취지도 특정해역, 조업자재해역, 일반해역 3회, 2회, 1회 통보를 하는 것에 추가적으로 풍랑특보 12시간, 태풍특보 4시간마다 추가적으로 통보를 하다 보니까 어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 그것이 가장 이제 이유가 커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12시간마다 24시간마다 통보하는 것을 대체하여 가령 뭐 풍랑특보, 태풍특보가 떨어졌을 경우에 자, 12시간마다 혹은 4시간마다 통보하는 걸로 대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풍랑특보가 발효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시간 주기는 똑같죠. 12시간마다 전 해역에 해당됩니다. 특정해역, 자재해역, 일반해역. 그리고 이제 태풍특보도 사실 시간 주기는 개정 전과 똑같죠. 4시간 이내에 특정해역, 자재해역, 일반해역 통보를 하게 되어 있다. 가령 풍랑특보, 태풍특보가 해제된 경우라면 다시 2-1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저 본문 내용. 자, 1항의 내용은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 이제 안전본부에 통보를 해야 된다. 위층 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특정해역은 특정해역 관할하는 안전본부.
그리고 자제역과 일반역 같은 경우는 출항지로 관할한 안전모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자, 2항부터 4항까지 모두 개정이 되었는데요. 자, 1호 특정 해역과 접 자제역에 출항 노선은 다음 항목에 따로 위치 통지를 해야 된다. 항목이 바로 진입 통지입니다. 진입 통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해역과 접 자제역에만 해당되죠. 일반 해역은 진입 통지가 없습니다. 자, 나무를 보시면요. 항목에 따라 통지하는 시각 또는 특정 해역 출항하는 시간 기준으로라고 하는 말은 특정 해역과 접 자제 해역에 통보하는 시간 기준으로 12시간마다 위치 통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 통지는 마찬가지로 12시간마다 한다. 즉, 접을 하고 있는 도중에는 특정 해역과 접 자제역에서 접을 하고 있는 도중에는 12시간마다 통보를 한다. 개정 전 3회 이외에서 12시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해역 또는 접 자제역을 이탈할 때 이탈 통지죠. 이탈 통지를 해야 된다. 일반 해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일반 해역에 출항하는 어선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입 통보, 이탈 통보는 없습니다. 일반 해역에서 접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통보를 하면 됩니다. 자, 접을 하고 있는 도중에 24시간 이내에 통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는 마찬가지 24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 사실 하루에 한 번이죠. 이거 일반 해역은 사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다. 3항의 내용입니다. 3학년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려고는요, 요 불구하고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개정 전에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요. 지금 3항의 내용을 뜯어보면 1호 남옥, 1호 남옥이란 도중에 한 통지죠. 특정 해역과 접 자제역에서 12시간마다 도중에 한 통지입니다. 2호는 어떤 통지입니까? 일반 해역에서 24시간마다 도중에 한 통지가 되겠죠. 불구하고라고 하는 말은 태풍특보, 풍랑특보가 발효되었을 때는 이 남옥과 2호를 대체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음 각호에 따라 위치 통지를 해야 된다. 내용을 보면요. 일반 해역에서 풍랑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원래는 일반 해역은 아까 위에서 봤듯이 24시간마다 통보를 했는데 주기가 바뀝니다. 12시간 이내로 통보를 하면 됩니다. 요 내용만 눈여겨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감옥과 남옥의 내용은 크게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풍랑특보, 즉 일반 해역에서 풍랑특보가 발효된 경우에 12시간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요 1호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조업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먼저 이 2호 내용을 보면요, 특정 해역, 조업 자제역, 일반 해역에 이번에 태풍특보죠. 그러니까 1호 주된 내용은 풍랑특보고요. 2호 주된 내용은 태풍특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남옥 그리고 2호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문구 때문에 특정 해역 접 자제역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통지 그리고 2호의 일반 해역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통지에 불구하고라고 하는 말은 특정 해역 접 자제역에서 태풍특보, 풍랑특보가 떨어졌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명시해 놓지 않고 일반 해역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경우, 그러면 특정 해역과 접 자제역에 풍랑특보가 떨어졌을 때 규정은 어디 있지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몇 번을 읽고 읽어봤는데 없던 거예요. 그래서 소관부처에 문의를 해봤더니 위에 남옥에 12시간이란 내용이 있어서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라 특정 해역과 접 자제역을 1호에 명시하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이 1호를 해석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저 또한 이 내용이 뭘까, 특정 해역과 접 자제역은 어디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문의를 해봤더니 그런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추후에 제가 이런 문의를 했어요. 소관부처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제가 저는 사실 회사법규를 가르치는 강사고 법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했냐. 나중에 개정을 할때 반영을 해달라고 했더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이제 감옥과 남옥은 폐쇄를 하고, 다음에 이제 2호에 주된 내용은 태풍특보라고 말씀드렸죠. 태풍특보에 이거는 전 해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1호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풍랑특보가 발효된 경우는 전 해역 모두입니다. 모두 12시간마다 한다. 즉,
일반핵만 사실 주기가 바뀌는 게 되겠죠. 일반핵은 원래 24시간마다 하는 것을 12시간마다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태풍특보가 발효된 경우에 전 해역에서는 주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4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 4시간마다 위치 통지를 해야 된다. 사실 개정된 내용과 동일하다 보면 되겠어요. 자, 사항의 내용 보겠습니다. 자, 풍랑특보, 태풍특보가 해제된 경우입니다. 해제된 경우에는 자, 위에서 남옥과 2호는 제가 평상시에 한 통보라고 그랬죠. 특정 해역, 자제역은 12시간마다, 그리고 이제 일반 해역은 24시간마다 위치 통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위치 통보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즉, 원래대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1호, 그리고 2-1, 다음에 3호가 가장 일반적인 통보입니다. 그리고 풍랑특보, 태풍특보가 발효되었을 때는 2-2를 대체해서 통보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 시험 일자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 핵심적인 내용, 가장 기출이 많이 되었던 내용을 내가 까먹지 않고 얼마나 시험장까지 잘 가져가느냐의 싸움입니다. 남은 기간 건투를 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